자,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편심거리에 따른 단면의 응용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X축에 왔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, 압축이 있겠죠? 하나. 압축이 있을 거고요. 왜? Q 1은 마이너스 A분의 P 이렇게 압축이 생길 겁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자 Q2는 Q가 아니고 입체 Q2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? Y분의 P EX의 X 이런 식으로 되겠죠? 봅시다.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은 인장이 생길 거고요. 한쪽에는 이게 들리잖아요. 그렇죠? 자, 이쪽 부분은 인장이 이루어지고요. 왜냐면 이렇게 모멘트가 틀어지죠. 그래서 이쪽은 압축이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불안하면서 따라서 이 부분을 합산을 하면 엡실론 A에서 A, B에서 B 응? Q 엡실론 1, 엡실론 2는 마이너스 A분의 P 플러스 마이너스 I, Y분의 P, EX의 X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. 그러면 이게 합산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압축이 이루어지고요. 자, 이 조건은 X가 K, X의 차이가 있고요. 또 압축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. 만약 같을 경우에 핵점과 같이 있을 때는 다음 만약에 EX가 더 핵점에 벗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? 인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압축. 이거는 전체 압축. 따라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거 변심 거리에 따른 단면의 응용 분포를 보면, 자, 먼저 P가 이렇게 구해지죠? 그 다음에, 오른쪽으로 갔던 만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, 그래서 이걸 합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, 이 EX의 거리가 이 핵점의 거리에 보다 안에 있을 경우에는 오로지 압축. 같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. 만약에 이게 더 컸을 때는. 자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편심 거리에 따른 단면의 응력 분포였습니다. 5월 14일 안병이었습니다. 자, 5월 14일 놀지 마세요. 주말에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